경험하되 중심에 두겠습니다. 내가 일전에 만지고 싶은 마음, 팔을 내놓으라면 팔을 내놓고, 눈을 내놓으라면 눈을 내놓겠습니다. 이번 서울시장 선거, 유선준 교수와 박원순 이사가 아름다운 통합을 한 그 정신을 갖고 이미 서울시장 및 또 통합에 대한 우리 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나가서 실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통합 후보를 내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또 나아가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 혁신과 통합 전시정식 앞에서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.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각자가 그에 필요한 혁신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우리 목소리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른 당, 특히 큰 당인 민주당에서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통합은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 세상을 더 잘 보고 더 팔 힘이 세져서 무거운 물건도 같이 들고 세상도 좋게 바꾸기 위한 통합이지 누구의 팔을 빼앗거나 누구의 눈을 빼가는 통합일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진보정당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음악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. 상담한데 김대중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.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. 싸워라.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좋은 정당에 꼭 투표해라. 인터넷 댓글 달아라. 하다못해 담벼락에 다 대고 용기내도 해라. 행동하는 양식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. 그때까지 꼭 함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같이 갑시다.